오늘의 상영작은 미국의 천재 연주자 레드 니컬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렇게 이곳에선 주로 국내외 고전 영화를 상영합니다. 하루 네 번 정해진 시간마다 각기 다른 영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35석의 아담한 극장이지만 고전 영화의 향수에 젖기에는 충분합니다. 영화의 여운을 추억 남기기로 즐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커피와 함께 영화 평론이 한창인데요.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손님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 교류의 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고전 영화나 예술 영화 이런 것을 보니까 잠깐 동안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저희 동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데서 봐서 너무 좋아해요. 이번엔 동네 사랑방 같은 영화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영화관은 보이질 않고 웬 사진관? 사진관 같은데. 네, 사진관이기도 하고요. 영화관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영화관은 보이질 않는데. 바로 그때 사진관의 필수 요소, 촬영 기구를 정리하는 사람들. 사진 촬영 장소가 작지만 근사한 영화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인 한 분이 이런 소규모 영화관을 이렇게 컨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요 영화는 한영애 감독님의 서둘러 천천히 한 달에 두 번 금요일에 문을 여는 작두리 극장인데요. 이런 곳에서 또 영화를 보면 관심이 공유된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잖아요. 저도 합류돼서 좀 다른 되게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오늘의 상영작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대됐던 서둘러 천천히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크리스티아니아로 떠난 한 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데요. 상영되는 영화에 따라 다양한 이들이 모여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이 모이다 보니 관람 후엔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열리는데요. 벌써 토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나킨 프로젝트가 주인공인데 거기보다 크리스티아니아가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상업 영화는 이제 재밌기는 하죠. 지금 구성력도 좋고 하니까. 그거랑 또 다르게 이런 다큐는 저렇게 또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런 점에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평소에 이렇게 동경하면서도 일상은 또 거리가 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이렇게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로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 동네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영화관이 어느새 사랑방이 됐습니다. 공동 육아 같은 경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 제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가져와서 그걸 같이 보는 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네.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어차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 또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인 거고. 사진관의 특성을 살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사진으로 남겨보는데요. 영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떠올린다든지 몸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상평을 남기는 관람객들.